안녕하세요. 헤르마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캡장에 온 이유는 저희 고모께서 저에게 선물할 수 있는 다육이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화분에 있는 걸 그냥 줄 수도 있는데 또 그거는 조금 밋밋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아트를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아트 재료 사가지고 와서 캡장에 왔습니다. 오늘 아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라탐하고 멀로인데요. 라탐은 조금 아까 보여준 밭에서 제가 라탐은 뽑을 거고요. 그리고 멀로는 몇 아이 뽑아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오늘 이렇게 아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멀로 한 아이를 아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많이 멀로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간단하게 조금 여유롭게 아이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아트 재료 사가지고 이렇게 키핑장에 불이 나게 왔습니다. 요즘 그나마 제가 바쁜 게 조금 끝나가지고 잠깐 짬을 낼 수 있을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또 땡땡이를 치고 키핑장에 와가지고 오늘 요 아트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키핑장에 왔는데 이 아이들을 만드는데 제가 예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화분에 심긴 거 작은 아이들 또 때로는 조금 큰 아이들 해서 다육이를 모르시는 분한테 선물을 했었어요. 생일 선물로도 했었고 또 집들이 선물로도 했었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다육이를 키우실 줄 모르는 분들에게는 다육이를 선물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요즘 다육이가 그렇게 많아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선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아이들을 선물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육이가 죽은 화분 또 막 못 자라가지고 미운 화분 그 상태로 저한테 다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제가 귀찮은 것보다도 제가 이분들에게 선물한 분들에게 부담을 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다육이 선물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데 저희 고모께서 다육이로 된 거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화분에 심겨진 것인지 아니면 뭐 언니가 판단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화분에 심겨진 것보다 아트가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트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꽃다발 대신 가지고 가고 싶어서 꽃다발은 일회용이니까 꽃다발 요즘 꽃이 많기는 하지만 꽃다발 대용으로 이걸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언니한테 만들어 달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웬만하면 저한테 잘 부탁을 안 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거를 또 제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캡장에 와서 아이들을 만듭니다. 오늘 이 아이들을 만들어 가지고 살짝 물을 뿌려 가지고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뿌리는 물론 있지만 흔들려서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 가지고 일단 삽목판에다가 이 아이들을 담아 가지고 고마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실 땡땡이 치고 와가지고 이렇게 아트 흑장난 잠깐 하고 두 아이 만들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